자, 그다음에 6번 문제는요. 6번 문제는 선로의 충전전류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충전료 계산할 때 기본식. 콘덴서에 충전되는 충전전류 IC는 우리가 오메가 CA2. 이게 충전률 계산식이죠.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오메가는 뭐요? 오메가는 각주파수. 회로에서 오메가는 2파이F. 60Hz 계통에서는 주파수 60Hz니까 이거 계산하면 377 나오죠.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자, 오메가는 각주파수고, 그 다음에 E는, 저 C는 정력량일 테고, 당연히. 중요한 게 E는 상전압이에요, 상전압. 그러면 상전압은 우리가 삼상에서 선관전압에 대해서 누추함분의 1이죠. 누추함분의 선관전압. 그러니까 요 문제 적용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요 식에다 대입해 보면 IC는 오메가 문제가 60Hz니까 내가 미리 계산해 놨죠. 60Hz 때는 요 오메가가 377이고 정량 C 값은 문제에서 C 값이 1km당 0.5 마이크로패럿이고 0.5 마이크로니까 10에 관한 6승이고 근데 주의할 점이 얘가 1km당이니까 선로길이는 20km니까 20배조 해줘야죠. 그죠? 20km니까. 그 다음에 전압 2. 근데 문제는 22는 선관전압이에요. 선관전압인지 상전압이 어떻게 구분하나요? 문제에서 아무런 단서 없죠? 우리의 전기에서 기본은 선관전압이 기본이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선관전압, 선전압 말이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선관전압. 그죠? 기본이에요. 그러면 요 식은 상전압이라고 그려놨으니까 루트 3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22kV, 22 곱하기 10의 3승. 따라서 요 충전율을 계산하면 48A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갯배서지 이상전압을 감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차단기 설치하잖아요. 차단기. 이 차단기 하는 역할은 뭐죠? 처음 평상시에는 투입돼 있다가 개통해서 어떤 사고 발생했다. 그러면 요 차단기 가동부를 갖다 열어야죠. 그러면 가동부 열리면서 이 간격이 좁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열리면서 여기서 아크 방전하는 거지. 그러면서 요 아크가 딱 끊어지면서 여기서 서지파가 생기는 거죠. 얘가 갯배 서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차단기 열때 갯배 서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간격이 전류,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비해서 너무 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류가 많이 흘러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 갯배 서지를 감소할 목적으로 차단기 회로에 병렬로 갯팩이 달고, 얘가 갯팩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항을 달고, 병렬식으로 이제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차단기 개방할 때 갯팩 서지를 많이 발생하니까 회로 전류가 흐르면 이쪽 부분을 흘리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차단기 흐르는 전류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단기 열때 갯팩에 투입해서 일부의 전류는 이쪽으로 흘리게 하자 이거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차단기 흐르는 전류는 그만큼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줄어드니까 갯팩 서지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이 갯팩 서지의 이상을 갖다가 감소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뭐냐? 차단계 병렬 설치하는 갯팩이 저항기에서 갯팩 저항기로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모선 보호용 계정과 사용 가정 유리한 것은 모선, 우리가 부스, 모선 보호. 모선 보호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단은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율 차동 계정기 또는 차동 계정기. 요즘에는 비율 차단 계정기, 차동 계정기 구분 안 해요. 거의 그냥 차동 계정을 부르죠. 그냥 비율 차단 계정기. 그 다음에 모선 보호에서 쓰는 게또 뭐가냐면 거리 계정기 써요. 거리 계정기. 사실 거리 계정기는 송전선로, 선로 보호용 계정기인데 이 거리 계정기를 모선 보호에도 적용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모선 보호 방식은 비율 차동 계정기 또는 차동 계정기, 거리 계정기이겠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1번에 거리 계정기, 거리 방향 계정기. 그 다음에 9번 문제는요, 션수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4번 내용은 틀렸죠. 4번은 션수해제가 아니에요. 4번은 피내자지. 자, 피내자란 게 어떻게 구성한 거냐면, 피내자가 아예 어떤 애자를 구성하는 철체, 핀을 갖다가 설치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다가 우리가 핀회자를 하는 거죠. 핀을 설치해놓고, 그러니까 얘는 철이에요, 철. 자, 이 상태에서 애자를, 우리가 원하는 애자를 이런 게 갓을 씌워서 이런 식으로 몇 겹으로 주름 모양으로 해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 모양의 애자가 바로 핀애자죠. 얘가 바로 애자, 몸체. 얘가 바로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그 다음에 요 사이를 이제 시멘트로 접착해서 완전히 핀하고 붙여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은 어디다 놓느냐? 선은 여기다 홈을 파서 여기다가 선을 얹어 놓는 거죠. 이렇게 그냥 애자 자체가 하나의 형태형으로 나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핀애자 한 거죠. 근데 요 핀애자는 요 절연 간격이 너무 크지 않다 보니까 얘는 주로 저압력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처럼 초고압력에는 못 써요. 그래서 4번 내용에 2에서 4층 모양의 간 모양의 자기 편을 자기를 시멘트로 접착하고 그 자기를 주차차 베이스로 이런 핀으로 지지한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핀회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4번 내용은 현세제 내용이 아니고 핀회자를 설명한 것이다.